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1,90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981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71.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이며, 시군별로는 성남시 151명, 부천시 140명, 용인시 88명 순으로 도내 2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1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부천시 16.4명, 성남시 15.7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84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6월 1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 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0.6%인 267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6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17명, 교회 관련 3명, 기타 6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유형으로는 서울 리치웨이 관련 13명, 원인 불명 3명, 양천구 목동 타코클럽 관련 1명 등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교회 관련으로는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1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2명 등 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6명 중 1명은 해외 유입이며, 나머지 5명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먼저 서울 리치웨이 관련 도내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3명이 증가하여 총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3명은 리치웨이 관련 기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및 가족이며, 8명은 분당 MBS 파트너스 추가 전파 사례입니다. 리치웨이에 방문했던 서울권 주 확진자가 성남 분당구의 방문 판매업체 MBS 파트너스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 진행된 접촉자 검사에서 업체 직원 등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6월 1일부터 9일까지 해당 업체 방문자와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명은 서울 마곡동의 SJ 투자회사 콜센터 관련으로 기 확진된 서울 거주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입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 목동 타코클럽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해당 타코클럽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기 확진된 서울 거주자의 접촉자로 지난 5월 30일 해당 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난 6월 3일부터 증상 발현 후 6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의 대성학원 급식실 조리사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이동 동선 등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21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기 확진된 군포 세원약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5월 3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월 6일 증상 발현 후 9일 확진되었습니다. 목회자 교회별 접촉자 등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금일 0시 기준 2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부로 지난 5월 3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인천 소재 등불교회에서, 5월 30일에는 새하늘 동상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소재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부대원 첫 확진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첫 확진자는 6월 6일부터 기침 및 오한 등 증상이 발현되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6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응원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입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하며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도민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대유행의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호회 및 종교소 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유흥시설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방문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관리자분들께서도 이용자들의 명부관리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 기본 원칙을 꾸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